삼성전자의 평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CEO 자리까지 올라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을 세계 초인류로 선도한 갤럭시 신화의 주인공이십니다. 화려한 이력 뒤에 감춰진 특유의 성실함과 열정, 그리고 집요한 노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평사원에서 사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분으로 대한민국 수많은 직장인들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고동진 전 사장의 풍부한 산업 현장 경험과 높은 경제 이해도, 그리고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혜야말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산업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나은 민생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요청에 화답해 주신 우리 국민인재 고동진 전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평사원에서 글로벌 기업 사장까지 우리 고동진 국민인재님께 이제 비대위원장님께서 우리 당의 상징 점퍼를 입혀주시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빨간 잠바,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지금 잠바를 입혀주고 계십니다. 네, 꽃다발 문재욱 원내대표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에 정말 많은 좋은 인재분들이 모시고 있지만, 정말 저희가 모시고 싶었던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40년간의 이 IT 발전의 상징 같은 분이시고요. 대한민국의 IT 기술이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의 위상, 뉴욕 같은 데 있는 타임스퀘어에 있는 갤럭시 광고 같은 것이 거기 계속 있을 수 있는 위상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그래서 우리 보통 요즘에 저희가 지방에 가면 이렇게 셀카 찍잖아요. 그거 행사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 고동진 사장님을 모시면서 제 아이폰으로 찍는 건좀 이상해서 제가 네, 갤럭시 폰으로 지금 셀카 찍고 있습니다. 여러 번 삼고 초려해서 모셔온 고동진 사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갤럭시 유저로서 깊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자, 사진 자, 같이 찍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정자세 먼저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화이팅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웃어주세요. 반가운 마음, 환영의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화이팅!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국민의힘 하면 화이팅, 국민인재 화이팅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인재! 자, 다시 한번 국민의힘! 국민인재! 네,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동진 사장님 모시는데 그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직접 여러 번 이제 접촉을 하시고 삼고초려했다는 것이 이제 기사로 이제 많이 나갔는데, 짧게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환영사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늘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저희는 고동진 사장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는 그 길이 훨씬 더 새롭고 멋진 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님 환영사 하시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재를 우리 당에서 모시게 돼서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국민께서 매일 그 손에 쥐고 쓰시는 그 제품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그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 것인가 고민해 오신 분이니만큼 당에 오셔서 정책도 국민들께 정말 친숙하고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드디어 고동진 사장님, 국민인재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 참석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철기 위원장님께서 아까 이게 소개해 주실 때 갤럭시 성공 신화의 그 주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 선배님들이 많이 이루어 놓으신데 저 또한 그 중에 일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장 생활을 제가 40년을 했지만은 이곳에서는 이제 새로운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제가 뭐 신입사원 때처럼은 못 돌아가더라도 마음만은 신입사원의 자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아서 이곳에 출근을 하게 되면 매일 이곳 옆에 흐르는 어떤 한강에 깨끗한 물 한 바가지 붓는 그런 심정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철규 위원장님께서 신입사원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고동진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돼 주실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산업에도 엄청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쌓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기반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갤럭시가 찾아보니까 은하수라는 뜻이 있고 기라성이라는 뜻이 또 있더라고요. 오늘 은하수가 우리 국민의힘의 품에 안긴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환영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백불 있으시면은 밖에보다 여기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질문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십시오. 우리 예 뒤에 취재 기자님들 저기 고동진 사장님께 질문 있으시면 네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이제 오늘 저 여기 처음 왔으니까요. 이제 뭐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려야 될 것이고 단지 제가 뭐 당에서 연락받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지난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작년 7월에 제가 책을 쓰면서 이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는데 20대에서 40대 이르는 많은 청년들하고 그 독서 모임이라든가 강의를 통해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까지를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을 떠나게 되면은 이 젊은 사람들, 후배들, 청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화두는 청년의 미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여기 기존의 그 당직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떻게 이걸 정책화하거나 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본 경험으로 이 대기업과 대기업의 발전은 중소기업의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상생의 모델을 해왔고 그래서 두 번째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의 양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하드웨어가 강하고 제조업이 강한 국가입니다. 여기에 AI 시대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직장에서도 회사에서 일할 때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배려 이런 거가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또 하나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차차 더 배워나가면서 저의 생각을 구체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저는 이게 저장돼 있지 않은 전화번호는 안 받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한동훈입니다. 뭐 사장님 잠깐 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해서 저는 누가 이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몇 시간 있다가 전화 통화를 하고 그때 아마 첫 번째 전화에서 그 청년의 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적극 공감을 했고 또 우리 한 위원장님이 이 제가 이제 그 TV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긴 하지만 4월 10일 이후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사실은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던지는 그래서 제가 삼성에서 이제 40년을 이제 지난주 16일로 채웠는데 나는 과연 제2의 인생에서 어떻게 저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몇 번 연락이 오시고 그래서 마음을 굳히게 됐죠. 근데 물론 그 전에 추석 전에 추석 이후에 그 당시 어떤 그 지도부의 그 조직 부총장께서 뭐 연락도 하고 해서 그 중간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하여튼 이번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그 당시 그 10월달에 그 조직 부총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제가 이게 귀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듣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미안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지도부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네, 없으시면 그만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환영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